자, 실전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코프 전장에서의 킹 티거입니다. 일단 하리코프 전장은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의 중앙, 이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부분에서 가장 전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8단계 방인데 8단계 중전차가 5대가 있죠, 아군에. 이 아군들의 저를 제외한 4대의 전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전차라는 게 일단은 전선을 유지시키고 밀고 메꾸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다른 곳이 비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아군들이 왼쪽에, 그리고 전방에 먼저 자리를 잡아서 저도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 볼수 있겠고요. 일단 88mm로 차치하단을 한대 때려주고, 자, 킹타이거는 티타임과 역티타임, 그리고 홀다운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했을 때 포탑 방어력, 그리고 차체 방어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니까 그 앞뒤로 움직이면서 적이 정밀하게 사격을 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딱 여기서 봤을 때 어디가 홀다운이 가능하냐, 어디서 역티타임이 가능하냐 하면은 바로 이 전방에 불타는 이 돌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한 발씩 쏴주면서, 물론 뚫지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88mm의 단점이죠. 만약에 105mm를 썼었더라면 쉽게 뚫었을 텐데. 이게 좀 88mm는 난전에 강한 포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서 이제 역티타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저기 포탄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 발을 쏘고, 다시 얘가 나를 쏠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여기가 완벽한 헐다운 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보이는, 일단 피탄 면적이라고 하죠. 면적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적의 포탄을 좀안 맞기 하기 위한 헐다운과 역티타임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킹티거를 타실 때는 이거를 꼭 활용해야 됩니다. 이 지형, 주변의 지형을 보고, 아, 여기에서 싸우겠다, 여기를 내가 주 자리를 잡고 일단 전선을 유지하거나 공격을 해야겠다라는 걸.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킹티거는 아군과 같이 할때 시너지 효과, 굉장한 힘이 발휘한다고 하죠. 지금 T-34와 ISU가 있으니까 이두 대를 믿고 제가 전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레베의 0.34의 중수한 명중률로 레베의 해치 같이 잘 뚫었고요. 관통 실패. 죄송합니다. 명중률이 조금 탄이 튈 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개활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쏘고, 이 레베의 주포가 여기가 한계선이죠. 제가 여기 앞에 꽉 붙어버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어이구, 지나가 버렸네요. 그 역티타임의 형상이 나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어떻게든 어느 곳에서 싸우든지 일단 티타임과 역티타임은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 왜냐, 킹티거는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수 있는 좀 아쉬운 장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티타임과 역티타임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무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왜 들어가느냐, T-34가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티거는 7단계죠. T-34와 저는 8단계입니다. 2대1 정도, 2대1을 한다면 내구도가 낮더라도 상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군을 믿고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물론 뒤에 59식이라는 전차가 와가지고 2대1 상황이 됐지만, 일단은 우리가 8단계이기 때문에 힘으로, 단계의 힘으로 7단계와 8단계의 차이는 꽤 크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88mm는 자기보다 낮은 단계를 상대할 때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같이 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티타임과 역티타임을 계속 공격하겠음. 이상. 습관화해야 되는, 습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티거가 죽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킹타이거의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된 경우인데, 차체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체와 포탑 높이 때문에 이 티거 포탑과 차체 그 사이로 각이 나와요, 주포가.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역티 타임, 헐다운이 동시에 먹힌 경우입니다. 좀 느린 화면으로 보시자면, 자, 지금 제가 59식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티거의 시체를 이용해서 헐다운과 역티 타임을 동시에 잡았죠. 이렇게 되면은 킹 타이거의 방어력은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티 타임으로 튕겨내는 모습을 볼수 있죠. 아까 또 말한 걸 반복을 해서 죄송하지만, 킹 타이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주변 지형, 적군과 아군의 뭐 시체라든지 또는 돌멩이, 언패물, 뭐 언덕 이런 걸 최대한 지형을 활용해 가지고 헐다운, 티타임, 역티타임을 하신다면 굉장히 높은 방어력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군과 함께이기 때문에 같이 전선을 밀수 있는 거고요. 지금 T-34가 없었으면 전 죽은 운명이었어요. 아군이 있었기 때문에 전선을 밀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자, 제가 이렇게, 어이구, 좀 시뻘겋네요. 많은 초보 유저분들, 그리고 중전차 유저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자, 59식 또는 다른 전차가 여기서 제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유저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죠. 저게 내구도가 얼마 없습니다. 전 내구도가 꽉차 있어요. 그러면은, 야, 저 이거 한방 맞으면 죽을래잖아. 그냥 생각 없이 들이댑니다. 진짜. 생각 없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왼쪽에 현가장치가 나가서 피해를 안 입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거 왼쪽 현가장치죠. 나갔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대각선, 또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다가, 현가장치 오른쪽 부분이 나가버리면은, 딱, 이 부분만 적에게 노출이 되고, 내 포탑은 적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은, 계속 맞다가 죽습니다. 진짜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소리가 다 움직일 끝났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쭉 빠졌다가, 티타임을 잡으면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왼쪽 현가장치가 나가면 괜찮은데, 오른쪽 현가장치가 나가면은 답도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현가장치가 최대한 적에게 안 맞게.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역티타임을 잡습니다. 역티타임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측면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어받는 게 최고의 베스트고, 그게 아니고 직접 이제 돌격을 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오른쪽 현가장치가 안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뒤로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크게 나가는 거. 왜 제가 지금 그냥 나갔냐 하면은, 일단 아군 T-34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88야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둘러싼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역티 타임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꼭 이제 몇몇 중전차들이 요런 자리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역티 타임을 잡아가지고 뒤에 있는 아군들의 사격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되게 짜증나죠. 이 뒤에 있는 전차들은 얘가 역티 타임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가지고 적에게 맞을 위험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는 상태니까 제가 들이댄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뒤로 빠지면은 T-34가 공격을 해주겠죠. 말했다시피 킹타이거는 혼자가 아닌 아군과 같이 다닐 때 효율이 굉장하다는 거. 맞췄습니다. 그나마 또 내구도가 있고 방어력이 있다 보니까 T-34 대신에 맞아주는 거기도 하고요. 이게 아군과 같이 갈때 굉장히 힘이 발휘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정리가 끝났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한쪽 전선을 아군과 같이 혼자의 힘이 아니죠. 아군과 같이 전선 하나를 밀어버린 거죠. 킹 타이거가 아군의 힘으로 혼자의 힘은 절대 아니고요.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이렇게 또 준수한 명중률로 저를 혼자 때려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킹티거는 일단 첫 번째 역티타임, 티타임, 헐다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지형을 숙지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킹타거의 장갑은 엄청나게 뛰어난 편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아군과 함께하랍니다. 물론 자신이 엄청 잘해가지고 그리고 105mm 주포를 들고 있고 해가지고 뭐 혼자서 다 때려잡을 수 있어.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군이랑 같이 갔을 때 또 팀프라는 맛도 있고 뭐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전 팀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군과 같이 갔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 굉장한 이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뭐 숫자랑 영어랑 좀 섞이네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아군과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전차의 미덕이죠. 몸을 사리지 말라. 지금 제가 보면은 내구도가 없죠. 이거 수리비 엄청 나옵니다. 거의 적자가 나는 수준인데 그래도 이기면 전부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물론 오늘 이번에는 살았지만 공격해야 될 때와 공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전선을 강제로 밀어야 될 때 이런 거를 좀 익숙해지시면은 킹타이거를 굉장히 잘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88mm 주포를 낀 킹타이거 공략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